이준석이 아직은 어려서 정치를 오래 할 거라면 아직 자기가 대권주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 대권주자 하나 없는 그런 신당이,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될것 같지가 않거든. 지지율도 3%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합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던 이낙연을 우선은 대권주자라고 자기네들 없잖아, 아무도. 대권주자 될 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지 않고는 이낙연이 대권주자라는 그런 정도의 가치 정도도 없으면 자기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 이낙연을 왜 불러들이겠냐, 끌어들이겠는가. 그거는 자기 젊은 지지 세력한테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 자기가 여태까지 그만큼이라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도가 있고 이런 거는 젊은 보수 세력 애들 때문인데, 이낙연?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이 합쳐서 신당을 꾸려야 되는 건 지금 1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지. 지금으로서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봐달라. 이럴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돌파를 하고 총선에서 몇 석이라도 자기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얻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싫어도 이낙연화가 합친 거야. 그러면 그 외의 원칙과 상식들도 그냥 같이 딸려오는 거니까 그만큼까지 폭을 넓혔는데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뭐 옛날에 민주당이었다, 뭐가 어땠다 이런 거다 상관이 없어진 거지. 일단 제3세력으로 너도 나도 어중이 떠중이 어디에 낄 수도 없고 저기 민주당은 못 가고 국힘에 국민의 미래인가 그 위성정당에도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잡탕으로 모이는 곳이 된 거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네들이 한 5%, 6%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몇 자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정도 못 가질 것 같아. 이준석이 갖고 있었던 3%도 날아가지 않을까. 젊은 애들이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더럽다, 이러고 갈수 있다고.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더러운 노친네하고 같이 가? 이런 거잖아. 이낙연, 그거는 못 참아주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 그래서 그거 이제 두고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고. 지금 상태에서 좀 바꿔봤는데, 시선을 끌려고. 왜냐, 그동안에 너무너무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게 깔아앉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지푸라기 붙잡은 건데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런 느낌은 모두가 느낄 거야, 같이. 저건 뭐야? 무슨 색깔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놀랄 것도 없어. 막바지까지 갔구나. 그거지, 뭐.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구나. 뭐 어쩔 거야, 자기가. 방법이라고는 그런대로 숫자라도 늘려놓자, 이거겠지. 어차피 국민연합비례당으로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 자기네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내가 그러잖아, 홈리스들이라고. 그래서 천막천막 그러더니 진짜로 굴다리 밑에 천막 하나 치고 앉아있는 꼴같이 된 거야. 뭐라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30년 정도 정치 생활을 할 이준석이 지금 당장 뭐가 없더라도 뭔가 기치를 진짜 멋진 정책,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나가면 기회가 많이 오거든, 앞으로. 요번에가 아니래도. 근데 뭐 이렇게 조급해? 조급하면 사람은 지는 거라 그랬지? 망하는 거야. 조급하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가 뭐 풀인 줄 알았지.
뿔이라도 조금 있는 줄 알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둥둥 떠 있는 지푸라기 같이 떠내려가는 꼬리다. 그러면 제가 알고도 한 거야. 왜? 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로 난감했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젊은 애가 앞이 창창한데. 이런 거 한번 오명이 씌워지면 나중에 그거 닦아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은 그렇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어? 권력을 잡어? 이제 저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못해. 사람 볼 줄을 그렇게 몰라? 아니, 이준석이 그랬잖아. 자기가 정권 잡으면 자기 압박하는 사람 다 감옥에 넣겠다 그랬잖아. 근데 언제 그렇게 할수 있겠냐고. 감옥에 먼저 들어가거나 이낙연이 물귀신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갈 거라. 뭐 이낙연이 워낙에 능구렁이니까 모르지 어떻게 될는지. 그 사람이 자기 지금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를 손을 잡아줘. 아이고 준서가 갈림길에서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잖아.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윤석열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그러고도 배우지 못했느냐. 그렇게 두들기고 그러라 그랬잖아. 근데 그냥 덥석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그러고 뻥 터트려 봤는데 그래도 김건희 이슈, 윤석열 이슈, 한동훈 이슈는 워낙이 커요. 이게 국민적으로 비호감의 이슈가 대단해서 저들이 아무리 뉴스로 한동안 덮어주려고 그러고 이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이래도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알력 다툼하며 이런 것이 이준석을 차곡차곡 꽉꽉 덮어도 한참 깜깜하게 덮을 것이야. 아니면은 뭐 하나 시원한 거 하나 터트려야지. 그런 거 없이는 안 돼. 살아날 길이 없어. 오히려 자기가 이낙연의 비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낙연의 비리를 발견해서 이낙연을 오히려 집어넣어 버리면 모르지. 그런 반전이 일어날지. 손잡고 간다는 건 이제 비굴하게 가는 거야. 사람은 비굴해지면 벌써 다른 세계에 가 있다. 이거야. 승자의 세계가 안 돼. 거기에는 발을 못 들여놔. 비굴한 만큼 악조건은 없는 거야. 그 비굴이라는 건참 슬픈 거지. 통합비례 신당으로 다 통합이 될 건데, 그 상관이 없고, 용해인도, 송영길도, 녹색정의당도, 진보당이 조금 모르지. 왜냐, 성격이 워낙에 다르니까. 요번에 강성인가? 그 사람 있잖아. 그게 번쩍 들려서 나간. 그 사람이 있는 그 진보당이 같이 하면 좋은데도 조금 위험 요소라는 거지. 그렇게 보이지. 뭔지 모르지만 빌미를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거기도 열어놔야 되고, 송영길 조국이 법정 구속 안 됐으니까 당연히 신당 차려야 되고, 그러고 다 나오면 한꺼번에 싹 몰아서 함께 가는 거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저들이 만들어준 거야, 다. 압박받았다라는 거, 핍박받았다라는 거, 이런 것만큼 공통 분모가 돼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없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요. 윤석열 검사 정권의 검사 독재의 횡포가 사람들 눈에 다 보인 거, 일단 보인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진보당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모든 게 지금 익어가고 있어. 그래서 흥미진진해. 두고 봐야지. 그런데 민주당의 통합비례당인가, 그거는, 그걸 아직은 모양새가 아직은 확실하게는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해. 그런데 저쪽 이준석과 이낙연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니네들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들은 안간힘을 쓰는 느낌이지. 그런 게
다른 상황이야. 이준석도 물론 핍박을 받았지. 이준석이 똑똑한 사람이면 이낙연하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연합비례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딱 자기가 갈 길을 가면 그건 멋지지.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썩어가는 기둥뿌리 잡고 뭐 한다고. 아이고, 그게 틀렸어. 그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실책이 될 거야. 이 사람은 크기가 있어. 자기 크기. 얼마만큼 갈수 있는가. 그러니까 클수 있는가. 크기가 있다니까. 그게 보인 거지, 이번에. 김건희가 슬슬 나온다고 그러면 나와라. 꼭꼭 숨지 말고 나와라. 다들 보고 싶대잖아. 그렇게 보여야지. 그래야지 죗값을 받게 되는 거거든. 죗값 안 받으려고 숨었었는데 나와야 두드려 맞고, 그리고 진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 그렇게 이제 무슨 낯짝으로 제가 어디를 나와 이러지. 그런 모진 소리를 들어야지 제가 제대로 벌을 받는 것이 되지. 뭐 감옥에 가야만 벌인가? 세계에 나가봐. 특히 독일 같은 데 가봐. 안 그래도 독일을 도이치 모터스 갖고 망신살이 뻗치게 괜히 이름 더럽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봐. 그러면 그 사람들만큼 또 도덕성이 강한 나라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할수 있는가 봐봐. 사람은 누가 용서를 하고 남들이 눈 감아주고 이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는 끝까지 좋은 글씨로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가 그 좋은 글씨를 가슴에다 쓴 것도 아니고 이마박에다가 딱 새기고 다녀? 그럴 만큼 뻔뻔하면 해보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진짜 그 정도로 강한가? 두꺼운가? 굵은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빨래 밥하고 그러는 여자로 있기에는 아깝다 이거지. 조정훈이 그게 지저분한 야바위꾼 같은 사람이잖아. 여기서 속이고 저기서 속이고 철새라 그러지. 그런데 그 조정훈이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뭐라도 해서 김건희한테 좀잘 보이려고 뭔 소리를 했나 보지. 근데 아니, 무슨 국정운영을 해. 할 일이 있다는 거지. 영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리, 그렇게 중요한 자리야.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여자가 경거망동해서 아주 나쁜 짓이라고는 누구도 안 하는 최악의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뻔히 다 세계도 알고 국민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런데 어떻게 설치고 다니라 그러는 거야? 그럼 조정훈이 김건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나와라 나와라, 나와서 좀 돌파 매주를 맞고 제발 좀 죽어줘라 이 소리지. 도와주는 소리 아니야. 자기가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주 양다리 싹 걸치는 거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영부인을 위해서 뭘좀 했다.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봐라.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더 욕보이지? 절대로 도와주는 소리 아니야. 국정활동을 재개를 해? 그거는 말하자면 여태까지 국정농단을 했는데 계속해라 이 소리잖아. 일종의 그런 식으로 까는 거야. 그 사람의 머리가 모자라서 그게 돕는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돼. 무슨 말을 어떻게 도와줘도 그들의 죄는 워낙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진짜 애써. 그 수법이, 나는 영부인을 위해요 하고 하는 그 수법이 그거 한동훈 수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2차 작전에 들어간 거야. 김경률 데리고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조정훈 데리고 하나 보지. 하여튼 그쪽은 워낙에 큰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안 돼. 그냥 빨리 윤석열 탈당해라. 추방시켜. 당에서 추방시켜야지. 아니, 저래가지고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그래. 그것도 안 하고는 도저히 자기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백석도 못 차지. 내가 80이라 그랬지? 내가 전에 그랬지?
국힘은 80. 추미애는 법적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앞길에 커다란 문제인가를 자꾸 인식을 시켜줘서 그저 조성은 정도의 그런 공익제보자 정도가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걸 잘 이해하고 같이 싸워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열심히 싸워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더좀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걸 다 찝어주는 거지. 다 이제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개입이 돼서 이 나라가 검사 독재에 넘어갔는가 그거를 자꾸 나와서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추미애의 역할이니까. 추미애가 할 일은 문파, 명파 이거 갈라놓는 분열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이 검찰 쿠데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고 그 쿠데타가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이루어졌는가 검찰 쿠데타 왜 검사 독재가 이루어졌는가 그거는 김건희 때문이거든. 김건희가 자기의 모든 범죄 사실 비리 이거를 검찰의 힘으로 덮기 위해서 접근해가지고 결혼까지 했고 거기에 말려든 윤석열이 그 덕을 보면서 자기는 검사는 검사래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김건희가 유능해 보였거든. 그런데다 천공을 딱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 뚝심으로 버텨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김건희 그 위험한 범죄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거꾸로 해주는 거지. 집어넣는 대신에 그 선택이 그게 쿠데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저 검찰총장 갖고만은 안 되겠구나. 왜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려고까지 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이 되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돈 높은 지위를 얻은 거지. 그래서 그게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그 모든 이야기다를 짚어줄 거라. 추미애는 분명하게 그거를 옆에서 보고 당하고 염려하고 알리고 경고를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느냐, 답답하니까 자꾸 나오겠지. 그런 거는 이해가 돼. 그치만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 한에서 추미애가 자꾸 사람들이 잊지 않게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선거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이러면 안 되거든. 저들은 저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슬쩍 사과도 안 하고 이제는 오히려 미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퉁치고 가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지. 그 큰일 날 일을 저들은 지금 시도를 하는 거라고. 뭐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뭘 그거 갖고 그래. 그러면서 홍준표도 나와가지고 아이, 그까진 것 같고서는, 그는 가방 하나 받은 것 같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냐고 이러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 걸 보면, 한 곱이 넘겨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아직은 홍준표 생각에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됐겠지. 조금 더 준비가 돼야 싸울 대선으로, 자기 대선 주자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덜 연그럽구나. 그러면은, 윤석열이 쓰러지면 누가 국힘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유승민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 건데 말하자면 뭐 김무성도 슬슬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살짝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정치야. 권력을 일단 잡아야 되니까.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김건희 듀얼백을 받은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공무원 자격도 없어. 자기 부인도 시컷 받았다는 소리잖아. 그거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런 소리로 들리잖아.
다 해먹었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캐비넷 열릴까봐, 자기 뚜껑도 열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정치인들 큰일 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그런 걸로 너무 쪼잔하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해먹고 있는가를 자기가 말하는 거야. 지금은 고민정이 선거제도 책임정가 하듯이 이재명한테 밀어붙이잖아, 자꾸. 이재명이 결전을 내려라.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고민정 나름대로는 또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문파, 명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를 문명정당으로 하느냐, 명문정당으로 하느냐, 자기들끼리 싸워봤었는데, 문파는 이제 기울어진 해잖아. 근데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마지막까지 좀 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너그럽게 봐줄 거라. 그 이재명의 일이 아니거든. 이재명은 그냥 저러다가 이재명이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데쯤에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세력을 잡아보려고 저러겠지. 그러고 보고 있을 거라. 그러면 또 이재명 쪽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나라를,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사람들은 그런 건지 다 봐뒀다가 훅 하고 이렇게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잖아. 민주당은 튼튼해서 올라올 거다 올라와라. 이재명이 있는 한은 그런 걸로 분열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 쉬쉬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어떻구나.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거 쉬쉬하면 자기도 모르게 찍어놓고 윤석열 찍은 것처럼 찍어놓고 후회한다니까. 그냥 다 나오라고 그래. 무슨 말이든지 다 나오라고 그래. 국민들이 판단해요.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말투를 보면, 이제는 다 국민들이 읽어.